안녕하세요, 두두 회원님들. AV 플라자에서 진행하는 매킨토시 MA 352 대여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서 앰프가 왔습니다. 앰프만 온 것이 아니라 고맙게도 오디오 퀘스트 파켓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센스 넘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무진장 무겁습니다. 이거 들고 들어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은 파케가 있으니까 파케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파케는 네. 와, 로이크 마크가 박혀 있는 파케. 오, 신품인데. 네, 2m짜리 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스 개봉을 해봅니다. 네, 열면은 네, 매킨토시 매뉴얼이 있고요. MA352. 그다음에 이거는 관을 바꿀 때 쓰는 리무버인가 봅니다. 그리고 앰프. 와, 스티로폼으로 관을 보호해주고 있고요. 네, 야, 이게 MC275 뭐 아마 MC275에서 방향을 바꾼 디자인일 겁니다. 자, 일단은 제 렉에 올려놓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앰프를 꺼냈는데요. 요 카바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 카바를 이런 식으로 꼽아주면 되고요. 앰프 뒷면에 보면 네, DC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앰프입니다. MN 포노단이 있고요. XLR 입력이 두 조, 그러니까 두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풋들은 언밸런스 인풋, 그리고 서브워퍼 아웃이 또 있네요. 그리고 트리거, 데이터 엑스포트, 이게 서비스 포트입니다. USB 단자가 아니고요. DC는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 렉에 올려놓고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꽂고 전원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웜업이 뜨고요.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웜업이 다 되면 이와 같이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음악을 틀어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